여운에 어서 오세요. 먹고 봐요. 먹는 게 남는 거니까. 적을 섬멸합니다.
현장을 정리하고 왔구나. 잘했어, 슬비야. 차원종들의 전투력이 급격히 상승한 것을 확인했어요. 어째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걸까요? A급 차원종 출현의 영향이야. 등급이 높은 차원종이 출현하면 그 일대의 위상력이 폭등하거든. 위상력 억제기로 억제하지 못할 정도로 말이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A급을 제거해야겠군요. 그런 셈이지. 힘들겠지만 지원이 올 때까지만 버텨줘. 반갑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송은이 경정님이 널 찾으시더라. 특경대가 보관 중이던 대차원종 장비를 내게 지급하겠다고 하셨어. 가서 수령하도록 해. 활약을 기대하고 있어요. 대충대충 하자고. 아, 슬비야, 왔어? 왜 그렇게 기운이 없는 거야? 기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긴장했을 뿐이에요. 안 돼, 안 된다고. 이럴 때일수록 더 기운을 내야지. 그런 의미에서 너한테 선물을 줄게. 짠! 강남 특경대가 보관 중이던 대차원종 장비야.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최고지. 이걸 줄 테니 힘내라고. 네, 고마워요, 은희 언니. 너무 걱정 마. 넌 혼자가 아니니까. 우리도 너희들과 함께 강남을 지킬 거야. 또 보자고. 용건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슬비 의원님, 큰일 났습니다. 신서울 각지에서 B급 차원종들이 나타나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A급 차원종이 출현한 역량 같습니다. 강남 지역에도 차원종이 출현했나요? 네, 역삼 주택가 방면에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역삼 주택가뿐만 아니라 시간의 광장에 나타난 B급 차원종까지 처리하라는 게 윤 의원의 지시입니다. 시간의 광장이라고 하셨나요? 해당 장소는 저희의 관할이 아니지 않나요? 그곳은 훈련장이라서 딱히 관할 요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곳에서 훈련 중인 요원이 다음으로 훈련받을 요원이 올 때까지 그곳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규정이 그렇다고는 해도 지금은 비상시기예요. 이제 막 결성된 저희 팀에게 동시에 두 군데를 커버하라는 지시에는 납득하기 어렵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 내려온 명령에는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장 역삼 주택가와 시간의 광장 현장으로 출동하셔서 B급 차원종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할게요.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출동 준비하겠습니다. 벌처스의 한계담입니다. 신용제일이 제 신조죠.
주십시오. 충성,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B급 차원종들의 침묵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저희 특경대가 뒤처리를 하겠습니다. 충성,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건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 최민우 경감님, 지원 병력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군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저보다 송은희 경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궁금하시다면 송은희 경장님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충성! 근무에 복귀하겠습니다. 충성! 벌처스의 한계남입니다. 신용제일이 제 신조죠. 물건을 보러 오셨습니까?
일이 점점 귀찮게 돼가고 있어. 상황을 말씀해주세요, 은희 언니. 유정씨가 계속 유니온 본부와 교섭을 하고 있기는 한데 말이야. 아무래도 본부의 지원은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아.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급진전됐는데도 지원이 오지 않는 이유를요. 이런 이야기를 너한테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유니온 상층부의 파벌이 둘로 나뉘었대. 한쪽은 너희 팀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다른 한쪽은 너희 팀을 안 좋게 보고 있어. 지원이 오지 않는 것도, 너희가 두 개의 지역을 동시에 담당하게 된 것도 너희를 안 좋게 보는 파벌이 압력을 넣은 탓이야. 일부러 너희 팀을 궁지에 모은 다음 너희 팀이 실패하면 그걸 빌미로 파벌 싸움에서 이기려는 거겠지. 그까지 권력 다툼 때문에 위험에 처한 시민들을 방치하겠다는 건가요? 정말 한심하네요. 그러게 말이야. 정상! 특경대 성은이야. 어쩔 수 없어. 일단 유정씨를 믿고 우리들끼리 일을 처리하자고. 역삼 골목길과 파괴된 쇼핑몰 지역에서 B급들이 난동을 피우고 있는 모양이야. 놈들을 처리해줬으면 해. 우리도 백업을 할게. 알겠습니다. 설령 지원이 오지 않는다고 해도 같이 싸워요, 은희 언니. 정상! 제가! 이 정도쯤이야.
좀 하자고. 벌처스는 언제나 고객님 곁에 있습니다. 됐어. 결과는 합격이야. 역시 이 정도는 금방 클리어하는구나. 하지만 심사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야. 앞으로는 더 어려운 과제가 주어지겠지. 방심하지 말고 다음 과제에도 임해줘. 관리요원 김유정입니다. 다음 승급 심사로 넘어가자. 작전을 수행하다 보면 보급이 끊겨서 현지에서 재료를 입수해야 하는 경우도 필요해지지. 이번에 알아볼 건 네가 얼마나 재료를 잘 수집해올 수 있는지에 관한 거야. 어떤 방법을 써도 좋으니 지정해주는 아이템을 수집해와주렴. 임무, 힘내세요. 반갑습니다. 아이템을 입수해왔구나. 확인해볼 테니 이리 좀 줘봐. 좋아, 이상은 없구나. 축하해, 이걸로 두 번째 심사도 통과야. 바로 다음 심사 과제로 넘어가자. 반갑습니다. 이번 승급 심사의 과제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편이야. 기본적으로는 작전 지역을 클리어하는 내용이지만 이전 과제와는 다른 점이 두 가지 있어. 첫째로 시간 제한이 있다는 점이야. 제한된 시간 내에 임무를 완수하는 것도 클로저 요원이 지녀야 할 덕목이지. 둘째로 얼마나 높은 랭크로 작전 지역을 클리어하는지도 평가 기준의 하나로 추가됐어. 입는 피해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적을 쓰러뜨리는 것도 클로저의 중요한 자질 중 하나니까. 하지만 보통 이런 고난이도의 과제가 1차 승급 시험에 나올 일은 없는데 말이야.
어쩌면 심사위원에게도 너희를 반대하는 파벌의 압력이 들어가 있는 걸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일단 과제가 내려온 이상 클리어하지 않으면 승급은 할 수 없어. 힘들겠지만 부디 조건을 만족시켜서 과제를 클리어해주렴. 그러면 심사위원의 콧대도 납작해지겠지. 그럼 지정해준 작전 지역을 제한 시간 이내에 지정된 랭크 이상으로 클리어해줘. 활약을 기대하고 있어요. 충성!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B급 차원종들의 소멸을 확인했습니다. 충성!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희 언니... 송은희 경정님은 부재중이신가요? 김유정 요원님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심각했어요. 상황이 아주 안 좋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든 간에 저는 여러분들의 서포트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충성! 충성! 근무에 복귀하겠습니다.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충성! 충성! 특경대 최민우입니다. 힘을 뺀 김유정 요원님이 바쁘신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제한시간 이내에 작전지역을 클리어하셨군요. 게다가 클리어 랭크도 아주 높네요. 과제를 클리어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곧 다음 심사 과제가 하달될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충성!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과제를... 요원님, 지금 막 승급심사의 다음 과제가 하달됐습니다. 그런데 신노년역의 차원종들을 모두 처리하라는 게 과제의 내용입니다. 신노년역... 대규모 차원종에 출연한 그곳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승급심사에서는 시뮬레이션 룸에서 가상작전지역을 클리어하는 게 보통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격전지가 된 신노년역을 공략하라뇨. 지원은 못해줄 망정. 틀림없이 요원님들을 반대하는 파벌이 수작을 부린 걸 겁니다. 이런 엉터리 과제는 수행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 일을 김유정 요원님께 보고해서... 걱정 마십시오, 최민호 경감님. 그러지 않아도 현장으로 출동할 생각이었어요. 격전지를 탈환하면 저희 팀의 강함이 증명될 거예요. 저들도 우리 팀의 승급을 허가할 수밖에 없겠죠. 진심이신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말리지 않겠습니다. 이대로 출동하셔서 신노년역의 차원종들을 처치해 주십시오. 충성! 요원님의 권투를 빌겠습니다. 임무 수고하십시오. 충성! 충성! 신노년역 근처의 위상력 수치가 다시 폭등하기 시작했어. 놈이 다시 오고 있는 거야. A급 차원종 말렉. 너무 걱정 마. 일단 유정씨와 이야기를 해서 작전을 세워놨어. 미리 A급 근처에 바리케이드와 쉴드를 몽땅 때려박아놨으니 한동안은 버틸 거야. 물론 바리케이드와 쉴드 안쪽의 건물들은 타격을 받을 테지만 빌딩 몇 채가 무너지면 본부도 정신을 차리고 지원을 보내주겠지. 그게 우리의 작전이야. 작전이라고 하기에는 무지 허접하지만 지원 병력이 없는 지금으로선 다른 방도가 없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너희 같은 애들한테 A급 차원종을 상대하라고 할 수도 없고. 아카데미의 선생님들도 이런 상황이라면 같은 지시를 내리셨겠죠. 하지만 여기는 아카데미가 아니에요. 에? 무슨 소리야 그게? 저희가 출동하겠어요. 저희도 클로저 요원이에요. 진심이야? 진심으로 우리끼리 A급 차원종을 처치하자고 말하는 거야? 승산이 높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유니온의 대응도 탐탁치 않고요. 하지만 강남은 저희의 관할이에요. 관할 지역을 포기하고 적들을 방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팀에게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저는 팀의 리더로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 실은 나도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게 영 내키지 않던 참이었어. 곧바로 특경대 대원들에게 출동 준비를 시킬게. 넌 유정 씨한테 가서 네 뜻을 전해. 충성! 행운을 빌게, 이슬비 요원. 충성! 잘 가! 졸려.
적을 섬멸합니다. 최민우 경감님한테 이제야 보고를 받았어. 승급심사의 이번 과제가 신노년역의 탈환이었다면서? 게다가... 네. 보고를 드리지 않고 행동해서 죄송합니다. 정말로 못 말리겠구나. 그런 황당한 과제를 받아들인 것도 그렇고, 그 황당한 과제를 클리어해버린 것도 그렇고. 뭐, 어쨌든 그 덕분에 더 이상 본부에서 너희들의 승급에 토를 다는 사람은 없게 됐어. 그런 의미에서... 축하해, 이슬비 요원. 너는 이제 수습 요원으로 승급했어. 네, 감사합니다. 수습 요원이 된 것과 동시에 네 위상력의 1차 리미터가 해제됐을 거야. 그로 인해 새로운 스킬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됐을 거고, 차후 실전에서 신규 스킬들을 확인해보렴. 그리고 이건 수습 요원이 된 성과급이니까 받아두고. 자, 앞으로도 파이팅하자. 네, 파이팅해요, 유정이 언니. 앞으로도 잘 부탁할게.
이슬비야. 결국 지원을 불러오지 못했어. 다 내 책임이야. 김유정 요원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위급한 상황에서도 권력에만 눈이 먼 사람들이에요. 송은이 경정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구나. 그래, 유니온 내에 검은양 팀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어. 너희들이 실패하길 바라고 있는 자들이 말이야. 그 사람들 생각대로는 되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팀의 리더로서 검은양 팀이 얼마나 우수한지 증명해 보이겠어요. 제가 A급 차원종을 물리치겠어요. 안 돼, 슬비야. 너희들의 관리 요원으로서 이런 위험한 임무에 너희를 투입시킬 수 없어. 걱정 마세요. 상황이 위급해지면 곧바로 작전 지역에서 이탈할 테니까 저희 팀을 믿어주세요, 언니. 좋아. 담당 요원을 믿는 것도 관리 요원의 역할이겠지. 출동을 허락할게. 반갑습니다. 특경대에서 무전이 들어왔어. A급 차원종이 다시 출현했다는구나? 말렉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구속구를 이용해 위상력을 낮춘 상태로 나타날 거야. 위상력이 낮은 상태로 출현하기 때문에 차원 압력을 비교적 적게 받을 거고 그만큼 쉽게 우리 차원의 환경에 적응하겠지. 그리고 마침내 적응이 완료되면 구속구를 벗고 A급 차원종으로서의 진면목을 보일 거야. 그렇게 되면 손 쓸 수 없게 돼. 방법은 한 가지뿐이야. 말렉이 우리 차원에 적응하기 전에 놈을 흥분시켜서 스스로 구속구를 벗게 만드는 거지. 구속구를 벗은 말렉은 막대한 차원 압력을 고스란히 받게 될 거야. 힘은 상승하겠지만 그만큼 몸에 과부하가 발생하게 되는 거지. 차원 압력의 영향으로 체력이 떨어지고 행동에 제약이 걸린 말렉이라면 지금의 네 힘으로도 쓰러뜨릴 수 있을지도 몰라. 말렉이 다시 차원 문을 통해 도주하면 어떻게 대처하죠? 걱정 마.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 지금 송은이 경정님과 특경대가 현장으로 향했으니까. 내가 말렉과 싸우는 동안 특경대가 차원 문을 해체할 거야. 그렇게 되면 놈도 도망치지 못하겠지. 방법은 이것뿐이야. 검은양 팀의 이슬비 요원, 지금 즉시 출동해서 A급 차원종을 처치하도록 해. 그리고 부디 무사히 돌아와야 해. 알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유정 요원님, 돌아와서 잠시 휴식을 취해도 될까요? 녹화해둔 사랑과 차원 전쟁을 시청하고 싶은데. 그래, 허락할게. 얼마든지 보렴. 활약을 기대하고 있어요. 정상! 특경대 송은이야.
적을 선별합니다. 슬비야, 이 정도로 잘해줄 줄은 몰랐어. 정말 잘했어. 저는 그냥 교본에 적힌 대로 대처했을 뿐이에요. 겸손해 할 것 없어. 너는 정말 큰일을 해낸 거야. 유니온 본부에서도 믿지 못하는 눈치더라. 그리고 이제서야 조사를 위해 병력을 파견하겠다는구나. 얄밉게도 말이지. 아무튼 정말 수고 많았어. 강남이 이렇게 무사할 수 있는 건 다 너와 거문양 팀 덕분이야. 네, 지켜내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김유정 요원님, 저 잠시만 쉬어도 될까요? 그래, 많이 지쳤겠구나. 당장은 큰일이 없으니 일단 쉬고 있어. 다음 임무가 정해지면 부를 테니까. 임무, 힘내세요.